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16일 새벽입니다. 새벽 3시 29분인데요. 방금 들어온 뉴스가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미래통합당의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었던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대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했다고 조선일보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황교안 대표가 공동선대위원장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연락을 했는데, 김종인 씨는 그건 어렵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황 대표가 당내 이견이 있다.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주세요라고 했는데, 김종인 씨는 그것은 일사불란한 리더십이 확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거를 이끌 수는 없다면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당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김종인 씨를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왔는데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종인 씨가 태영호 전 주영 북한공사가 강남갑에 공천되는 데 대해서 국가적 망신이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김종인 씨에게 적대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김종인 씨가 2016년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말하자면은 선거대책본부장 겸 그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선거를 지휘해가지고 당시 새누리당에게 패배를 안긴 사람인데, 그래서 문재인 정권 등장에 기여를 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모셔와가지고 다시 문재인 정권 심판을 논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논리상 모순이 생긴다, 이런 지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김종인 씨는 내가 문재인 정권을 등장시키는데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오를 씻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선거대책 위원장을 하고 싶다는 암시를 또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참 똑같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그렇게 다릅니다. 김종인 씨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그 과오를 씻기 위해서 한번 문재인 정권과 싸워보겠다고 했는데, 이 통합당에서는 그 전력이 문제다. 과오를 씻는 것은 그건 다른 데서 한번 알아보라, 이런 냉담한 반응이 있었다는군요. 그래서 이 차순책으로 정병국, 박형준 또는 김세연 의원 등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발탁을 해가지고 황교안 대표와 함께 이 선거를 이끄는 방향을 거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당에 사람이 없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 지금 동작구에서 출마한 사람인데요. 동작구 자기 지역구니까 거기서 지금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있는 사람인데, 나경원 선거대책위원장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당내에서 찾으면은 적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 1년 동안 하면서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용어 선택이 아주 기가 막히고, 특히 작년 초에는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하는 발언을 해가지고 소란이 있었지만은 아주 전례 없는 통쾌한 연설을 한 적도 있고, 그 뒤에 광화문에서 있었던 대중연설에서는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최근 배출된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말을 잘하고 논리적인 사람인데, 지난 연말에 패스트트랙 통과 직전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등장해서 결국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별다른 흠이 없습니다. 아주 아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가장 겁내는 사람이 나경원 의원이 아닐까요? 아주 그 뭡니까? 말싸움에서는 밀리지 않고 또 아주 도끼가 있다고 그럴까요? 미모에 도끼까지 있으니까 하여튼 이 선거대책위원장이라는 게 결국 말싸움입니다. 지금 야당은 입밖에 없어요. 여당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빨 센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저는 나경원 의원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어요. 또한분 미래한국당에 지금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발탁된 공병호 씨 같은 사람, 경제에 밝고 아주 스마트하고 논리적이고 별다른 흠이 없고 한다면은 나경원 공병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어떤지 믿을 게 없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전면에서 사라진 이후에 이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의 전투력이 꽤 약화되었다고 봐요. 우선 인용할 만한 말이 이 심장을 찌르는 듯한 폐부를 찌르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만만하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좌파 세력이 그동안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꼬투리를 잡아서 하는데 야비할 정도인데 그래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굴복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는 거 보면은 남자 이상의 배포가 있고 악착같은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내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출마를 했으니까 양쪽을 다 감당할 수 있느냐는데 지역구 사정은 잘 모르지만은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나서면은 지역구 주민들도 주민들에게도 저절로 홍보가 되니까 그것을 겸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참 김종인 전 대표를 굳이 영입해야 되겠다는 이 황교안 대표의 생각에 동의는 할수 없지만은 그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어쨌든 중도표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김종인 씨가 경제 민주화라는 이 말로서 중도표를 꽤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이분이 가지고 있는 뉴스메이커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뉴스메이커. 이 사람은 뉴스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그 천재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판에서는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 때 크게 보도되는 사람과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기자들이 안 써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종인 씨는 한마디 하면 다 뉴스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황교안 대표가 손을 내밀었다.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김종인 씨가 이번엔 내가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은 내가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을 씻는 기회를 삼겠다 하는 뭐 논리 개발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아까 박형준, 정병국 뭐 이런 분들은 저는 적당한 이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이 선대위원장 이름은 전 국민이 알아야 해요. 이미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병국, 박형준 유권자들이 몇 퍼센트나 알고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저절로 이 나경원 선거대책위원장의 이 힘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작년 이 문재인 정권의 무리한 국정운영, 거의 반역적 국정운영 속에서도 국민들이 그나마 좀 위로를 받았던 것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에서 나오는 직격탄을 우리가 여러 번 접했던 덕분이라는 것.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이 자유 우파 진영 국민들의 추억, 기억,
이것을 되살린다면은 근사한 선거대책위원장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주제 넓게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